제천에서 학교에 다니는 10살 박하은 양이 롤러스케이트를 탄 지 3년 만에 최연소 장애인 국가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폐를 치료하던 중 만난 롤러스케이트가 이제는 하은 양을 꿈과 도전으로 이끄는 바퀴가 됐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열린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 올림픽. 출발선에 선 선수 중 가장 작은 박하은 양이 떨림도 없이 경기를 시작하더니 앞서가던 선수를 제치고 나갑니다. 결과는 2위. 스페셜 올림픽 롤러스케이팅 경기에서 당당히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10살의 박하은 양이 최연소 장애인 국가대표라는 기록을 쓰며 롤러스케이트를 탄 지 3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운동선수라는 그거에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요. 자폐를 알아 심리치료로 운동하던 중 선택한 롤러스케이트가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가끔 한 번씩 칠판에다가 적는 놀이를 하는데 인라인 선수하고 국가대표라고 쓰고 한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잘하는, 자기도 그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은 양의 다음 목표는 오는 2017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2년 뒤에는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서서 쇼트트랙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청주를 오가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꾀를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오늘은 뭐 10바퀴를 타야 돼, 20바퀴를 타야 돼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하셔든 그거 꼭 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장애를 딛고 꿈을 위해 달리는 하은 양. 그 도전이 더욱 반짝이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